2007 상반기 영화계를 뒤흔들어 놨던 이 명언과 망언들. 과연 영화 감독과 배우들은 어떠한 말들로 이 영화계를 들었다 놨는지 다 함께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7년 상반기 한국 영화계, 국내 영화의 해외 수출은 반토막 나고 관객 동원율도 뚝 떨어지는 속에서 별별 말들이 난무했던 영화계의 명언 또는 망언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와 개성이 살아 숨쉬는 스토리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감독 김기덕. 그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영화 개봉을 안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국제에서 볼 수 있는 제 영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매를 하는 것조차도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협박으로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협박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올해 국내에서 자신의 신작 숨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은 또다시 명언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내 영화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영화를 계속하겠다고 하네요. 감독님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국 영화계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톱스타들의 지나치게 높은 몸값. 영화계가 힘들어지면서 스타들의 몸값 논란이 다시 한번 충무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출연료는 창작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당당하게 밝힌 스타도 있지만 영화계를 위해 이 한번 덤지겠노라 자신들의 몸값을 낮추겠다고 자진납세하는 스타들도 하나 둘 나타났습니다. 바로 차승원 씨가 대표 주자죠. 그리고 딱히 손꼽을 필요 없이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명언 또는 망언인 연예계의 카리스마 최민수. 강아지나 송아지나 모두 연기를 한다. 단 한마디의 말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연기자들을 개와 소로 만들어버린 최민수의 명언 또는 망언. 당신을 대한민국 연예계 최고의 망언 것으로 임명합니다. 조각 같은 외모, 여름이면 더욱 돋보이는 아름다운 바디라인. 대한민국 여성들의 영원한 우상이자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인 장동건. 아니 장동건 씨,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얼마나 더 완벽해야 한다는 건가요? 박지용 씨도 있는데. 아 그렇다. 여기에 한술 더 뜬 사람이 있었으니 모델 뺨치는 길쭉길쭉 훈훈한 기럭지를 자랑하는 다니엘 해니의 지나친 겸손함은 우리 MC 박준영처럼 평범한 남성들에겐 귀신 씨나랑 까먹는 소리. 망언이 아닐런지. 다리가 길어서 봅니다. 앤드 그리고 영화계의 도전장을 던진 개그계의 규라인의 대장 이경규의 폭탄 선언. 영화 성적이 저조하면 방송계에서 은퇴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신다고 그랬으면 아마 과감히 뿌리쳤을 거예요. 영화 복수혈전으로 개그계와 영화계의 농담 소재로 오랜 사랑을 받아온 감독 이경규. 다행히도 영화가 본전은 남겼다고 하네요. 이경규 씨 방송계에서 살아남으셨군요. 그리고 초토화된 2007년 상반기 영화계에서 본전치기에 성공한 몇 안 되는 영화 중 한 편으로 선정되기까지 축하드립니다.